경제 오늘입니다. 지난 17일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한성 기자. 네, 한국수력 원자력 서울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체코에서 낭보가 전해진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인 곳은 대통령실인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체코에 특사단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체코로 보냈습니다. 특사단은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했습니다. 또한 본계약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도 했습니다. 또 정부 간 한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거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보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9월 체코를 방문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체코 대사를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이 생길 텐데 수시로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To the Czech government for providing this wonderful chance.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KHNP will try our best to provide the best civil nuclear power plant to support your industry sector. 원전은 수출에서부터 계약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민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예, 산업부는 오늘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를 열고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와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과 원전 설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마련과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에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하여 원전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절차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었던 곳 바로 한국수력 원자력이잖아요. 실무 협상의 열쇠도 쥐고 있는데 본 계약을 위한 준비 작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황주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은 그간 체코를 수차례 방문하며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체코 총리를 만날 때에도 동행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수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발주사와의 협상을 위한 조직인 협상대응 TF를 가동시킨 상태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하는 TF는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챙기는 등 빠르고 빈틈없는 계약 체결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본 계약을 맺은 후엔 원전 건설을 위한 실무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체코 건설 준비센터라는 조직도 만든 상태입니다. 계약을 내년 3월까지 하게 되고요. 계약하고 나서부터 한 29년 착공할 때까지 인허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거치고 29년 착공해서 36년에 첫 호기를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계약 시점은 내년 3월입니다. 제2의 바라카 신화를 현실로 만들려면 여러 변수들을 잘 관리하며 계약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특히 체코가 테믈린 지역에 두 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만큼 양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수력 원자력 서울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